보통 이제 초보자가 왜 카타리나가 하기가 쉽냐면 카타리나가 왼발이랑 오른발이랑 삼양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삼 오른손 오른발 뭐 각종 야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그냥 오른발로 걸어다니고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왼발로도 걸어다닐 수도 있고 냠냠냠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 삼양발이랑 일 왼발이랑 각종 야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얘도 뉴비 절단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오른발이나 왼발로만 게임을 걸어다니는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얘는요. 그리고 중거리에서는 삼양발로 또 걸어다녀야 되고 삼양발 맞았을 때는 앉아서 또 앉아서 삼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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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로 걸어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상 그거 다음에 기상 어퍼나 기상 왼발로 얌얌얌을 또 해도 돼요. 그거 위주로 좀 해볼게요. 갑시다. 똑같이 갈게요. 하이킥. 3타까지만 항상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3타까지만 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으로는. 그 다음 가끔 3타, 4타를 5타를 써야 되는데 이게 막히고 딜캐가 없어요. 하이킥 다음에.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사명과를 써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사명과를. 막혀도 막히면 좀 많이 답니다. 생각보다. 이러면서 한번 또 해줘요. 하고 상대가 막죠. 이분 잘하신다 근데. 다시 한번 하이킥. 반식으로 가만히 있죠. 잘하는데 이거 반식을 하면서 가다하고 반식을 하면서 가다하는데 똑같아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는데 삼양발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상대가 막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간단해요. 기상어퍼라든가 기상 왼발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 잘하신다 근데. 기상 왼발 하고 왼발 왼발 야비도 있어요. 왼발 이렇게 왼발 왼발 하고서 이 잡기 이 오른발뿐만이 아니라 왼발 백혈금 야비도 있어요. 3타까지만 쓰고 3타, 4타 오른발 야비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왼발 야비도 있어요. 그래서 막타 써주고요. 13딜께 정확히 했죠? 하고 다시 왼발 3타 막타 써주지 마요. 놔주고 이거 아프다 하고 잡고 상대방이 만약에 이거 다음에 잡기를 안는다. 아이고 잘했다. 저거 다음에 잡기를 안는다 그러면 앉은 상태에서 기상어퍼를 짓는 거예요. 똑같이 상대방이 잘하지만 통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상 어퍼라든가 기상 왼발 야비가 또 있어요. 이분은 잘하신다 근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분 잘하신다. 이분은 근데 인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타 써주고 이렇게 이지를 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지를 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막타 안 써주고 하고 막타 안 써주고 이렇게 게임이 됩니다. 그냥 진짜 왼발로만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왼발 이지 왼발 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프다 힘들었다 잘못했다. 이번 자체가 근데 잘하시는 분이어서 반시 잘 들어왔다. 아이고 아깝다. 막타 안 써주고요. 막타 안 써주면 딜캐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하고 막타 써주고 하고 해주고 하고 원투 하고 일단 밑으로 왼발 끝났죠. 지금 하는 거 없는데 왼발 이렇게 해도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얘는 그냥 타수 장난으로 장난칠 수가 있어요. 잡기 써주고 어이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또 잡기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서 뭐하냐 여기서 뭐가 있냐 이거 다음에 하이킥이 있어요. 이 야비 근데 상대방이 이걸 알고 있어. 이것도 왼발 아이고 이걸 말했다.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맞다 죽을 뻔했네. 상대방이 계속 참으면 이렇게 하면서 이지도 걸 수 있고 기상어퍼 안 아프죠? 왼발 가만히 있습니다. 왼발 다시 한번 왼발 끝났죠? 하는 거 없는데 이겼어요. 그냥 왼발 오른발 야비도 있고 왼발 야비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얘가 그래서 게임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서 얘가 그냥 왼발도 써주고 오른발도 써주고 그러면서 또 앞으로 가면서 이지 앉은 상태에서 이지를 또 계속 하단을 때려주면서 이지를 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지를 거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왼발 오른발 연타만 해줘도 사실 게임이 진행이 돼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앉아? 아프죠? 그러면서 내가 뭐 해야 되냐. 왼발 다음에 이번엔 막타를 써줘요. 안 아프죠? 하고 써주고
써주고 박자 써주고 그렇게 못하죠. 왼발 왼발 써주고 어이없죠. 막타 써주고 14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근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왼발 왼발 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발 2타 3타 4타 이런 식으로 게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갑게 됐죠? 아이고 잘 잡았다. 야, 어이가 없지만 이게 돼요. 발동이 14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또 벽에서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1오른발이 있어요. 뻥발 확정이죠. 막았죠? 나이스. 그래서 양킥 무릎? 딜키 없죠 이거? 하단? 어 잘 막았다. 그건 자체가 잘 참으신다는데. 그래서 계속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 나이스. 그리고 야비가 하나 또 있어. 근데 아마 이분은 안 당할 거야. 이분은 아마 안 당할 거야. 뭐냐면 이거 다음에 이 얘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이 애초에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잘 걸려요 원래. 때려주고 한 다음에 다시 그거 아프다. 계속 그냥 왼발만 연타해도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프다 하고 때려주고 어이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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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레버 밀어서 다시 앉은 상태에서 다시 이지.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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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양자. 이거 풀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초보자분들에게 초보자분들은 거의 못 푼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 초보자분들은 거의 못 푼다고 보셔야 돼요. 저거 자체를 지금 이분처럼 못 풀어요 거의. 아 맞다. 아 맞다. 다시 한번. 너무 잘했다. 똑같이 가시는 거예요. 똑같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러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여기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얘 야비가 뭐냐면 웨러퍼 다음에 하이킥 국룰이라는 야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반시계를 돌았죠. 근데 사실 이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잘 막는다 이분. 근데 좋다 이분. 이분 자체가 좀 잘하시는 분이어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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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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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타 써주고 이렇게 정확하죠? 다시 1타만 다시 잡기 풀죠. 계속 똑같이 계속 잡기 풀고 다시 갑니다. 끝났죠? 하는 거 없는데 이기잖아.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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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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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쿠파님 1,000원 감사합니다. 그래 이거랑 똑같다고. 그래 이거랑 똑같다고. 일단은 왼발 오른발을 먼저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원원투나 원원원이나 원원쓰리나 원원포를 같이 써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원원투를 먼저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원원투를 아드에도 이득이에요. 이렇게 원원투 맞고 상대가 백대시로 피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하냐 원원투 가드하고 삼형발을 써주는 거야. 이렇게요. 근데 상대가 막았죠? 하고 원원투 원원 원원쓰리 원원투 무릎. 근데 상대가 안개기잖아. 그럼 내 입장에서 뭐 해야 되냐 그럼 원원쓰리나 원원투를 계속 가는 거예요. 원원투 그 다음 무릎. 근데 상대가 안 맞죠? 원원원 그 다음에 원원쓰리 하고 원원쓰리 하고요 원원쓰리 하고 원원쓰리 하고 원원쓰리 하고요 원원투 하고 원원쓰리 원원쓰리 하고 원원 다음에 똑같아요. 원원 똑같죠. 원원 다음에 이제 잡아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원원쓰리 하면서 밑으로 왼발 오른발 잡기 풀고 다시 원원쓰리 이렇게 하면 이긴다고. 원원쓰리 원원쓰리 원원투 원원투. 근데 원원투 다음에 상대가 앉아. 원원투 다음에 이거 상대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콤보가 되고 이렇게 콤보가 돼요. 왜냐 이득이거든. 이게 이득이거든. 이게 이득이에요. 이거 만약에 상대가 만약에 이걸 원원투 다음에 삼형과를 막어. 이걸 막어. 근데 못 막어. 못 막으면 계속해. 못 막으면 계속해. 근데 막어 이거를. 막으면 어떻게 해. 이걸 막으면 어떻게 해. 그럼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 구양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양발 원원투 구양발
이렇게 못하죠. 이렇게 어려워요. 원원투 원원투 한 대면 구양관해요. 근데 괜찮죠? 안 아프죠? 똑같아요. 원원투 한 대면 사명관해요. 근데 원원투 똑같죠? 원원투 원원투 사명반 원원투 사명반 원원투 원원투 구양반 원원투 그 다음에 구양반. 아 상관없죠? 근데 상대가 개겼죠? 원원투 그 다음에 구양반해요. 근데 압투하죠? 압투하면 더 좋아. 왠지 아세요? 그러면 무릎이 카운터 나거든. 압투하면 무릎이 다 카운터 나요. 이렇게. 근데 상대가 안 개기죠. 그럼 내 입장에서 뭐하냐? 근데 사명관 하는 거예요. 카운터 났죠? 카운터 났죠? 원원투 그 다음에 다시 사명관해요. 그 다음에 기사 왼발을 질러요. 똑같죠? 반복이죠. 다시 원원쓰리 하고서 다시 원원쓰리 하고 원원투 간단하죠. 원원투 하고 원원투 하고 원원투 하고 원원쓰리 하고 원원투 하고 무릎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타린의 계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상대 입장에서 존나 알받아요 진짜. 원원투가 이득이기 때문에 무릎을 원원쓰리 원원투 원원투 원원 사명반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원원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게임할 수도 있어요. 계속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걸로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원원투 원원투 그 다음에 구양관 이렇게 어렵죠. 12여서 들키기가 어려워요. 원원투 그 다음에 사명관 합니다. 막 안 아파요. 원원투 그 다음에 사명관 그러면 기상킥 질러주고 원원투 원원투 하면서 원원투 하면서 원원쓰리 하고요. 다시 원원쓰리 원원쓰리 하고 다시 원원쓰리 하고 근데 왼발로 질러줘요. 한번 질러주고 심심하니까 원원쓰리 다시 원원쓰리 하고 원원투 아 제가 이득 봤죠. 제가 훨씬 많이 달았어요. 다시 한번 뭐하냐 원원투 원원쓰리 하고 원원쓰리 하고 이제 왼발 질러요. 하고 다시 왼발 질러요. 막 다 써줍니다. 이번에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원원쓰리 원원투 원원투 그 다음에 하이킥 질러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에요. 다시 한번 원원쓰리 하면 이번에 하이킥 질러요. 괜찮아요. 원원쓰리 하고 다시 원원쓰리 하고 이번에 왼발 질러요. 막 다 안 쓰고 원원쓰리 하고 원원투 하고 무릎 쳐주고 근데 상대가 안 질르잖아요. 계속 안 질르면 저는 이걸로 계속 반복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못 참아요. 후보자분들은 막아주고 원투 원 웬어퍼 뻥발 때려주고 원원쓰리 원원 그 다음에 잡아요. 잡혔죠. 반복이야 계속. 다시 원원쓰리 하고 원원쓰리 괜찮아요. 원원쓰리 하고 다시 원원쓰리 괜찮아요. 그럼 마지막에 상대방이 원원쓰리 맞고 피머신을 해.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그러면 카킥을 이렇게 슬퍼시 질러주면 존나 알받는 거야. 여기서 존나 빡쳐. 여기서 진짜 이러면 존나 알받아. 원원쓰리 그러면서 다시 커킥 질러요. 이러면 존나 알받아 진짜. 이러면 존나 알받아 진짜.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 입장에서 분노 폭발이 돼. 그래서 카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기상킥 해주고 원원쓰리 다시 한번 원원쓰리 그러면서 원원투 하면서 사명발 그러면서 막아도 상관없어요. 왜 막으면 상관없냐. 원원쓰리 하면서 원원투 원원투 하면서 1 왼발 해주고 뻥발 때려주고 원원쓰리 다시 원원쓰리 괜찮아요. 괜찮아. 원원쓰리 그 다음 뭐하냐 왼발을 눌러요. 이렇게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 이래서 사기라는 거야 여러분들. 보셨죠? 패가가 이렇게 하면 게임이 끝난다고.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제가 개사기라는 거야 여러분들. 2초 뒤에 나갑니다. 피스.